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림 그리는 배 선생입니다. 쓰레기. 아, 오늘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추진기념사업, 제가 말씀드렸던 8.15 광복절 날 진행이 될 라이프앤아트 김만희 대표님과 함께하는 기획전시, 정부에서 선정한 12인의 이달의 독립운동가, 그 두 번째 김마리아 열사, 김마리아 선생 되겠습니다. 저는 초면이었어요. 12명의 선정이 된 역사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몰랐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굉장히 시작을 할 때 낯뜨거웠고 굉장히 좀 쑥스럽고 부끄러운 상황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처음 듣는 이름일 거예요. 예, 익숙한 이름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점점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김마리아 선생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그리면서 굉장히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자 그림 시작했죠. 같이 보면서 우리 김마리아 선생님이 어떠한 독립운동 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동경에서 유학생을 하셨었어요. 동경에서 유학생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28 독립 선언을 마음 맞는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셨고, 관련된 선언문을 이제 기모노에 숨겨서 우리 본국에다 전파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잠입을 해서 가지고 오신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이제 목숨을 걸고 용기를 내신 거죠.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건데, 그죠? 그리고 이제 3.1절 이후로 이제 만세운동이 계속 됐잖아요. 근데 3월 5일날 보니까 남대문에서 만세 시위를 하다가 이제 잡혀 들어가셨는데, 다들 영화 보셨을 겁니다. 고문하는 거 보셨죠? 그거는 정말 순화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도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라이프 앤 아트와 정부에서 이제 같이 이제 제작했던 1919 유관순 영화가 곧 개봉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좀 더 적나라하고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고문들을 당하셨을 거예요. 외성대에서 당하셨다고 하는데, 김마리아 선생이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다는 게 이제 유명했고, 학벌이 좋다라는 게 이제 유명하니까, 요놈들이 고문을 이제 뭐 갖가지 것들 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고문을 했다 그래요. 네가 무슨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냐 하면서 머리를 엄청 세게 되게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쳤대요. 그래서 이 고문으로 인해서 이제 뭐 무슨 병에 걸리셔서 계속 머릿속과 귀속 요런 데 이제 고름이 차는 어떤 그런 불치병에 걸리셨다고 해요. 참 슬프죠. 예. 아, 여기 있어요. 메스토이병이라는 병이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잘 나오진 않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서대문 여형무소에서 가장 안면 높은 이제 5번방의 수감자. 그러니까 되게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악명 높은 5번방의 수감자가 되어도 이제 거기 안에서도 이제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항일투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출소를 하시고 한 달 후에 이제 모교인 정신여학교. 그러니까 정신여학교가 모교이신데 거기에서 이제 여성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제 활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국 부인의 예, 여기에서도 또 활동을 하셨고, 이분이 보면은 되게 이제 회장으로서 뭘 되게 많이 만드세요. 창단을 많이 하시고 뭔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임시 부인의, 그러니까 애국 부인의 임시 부인이란다. 그거 만들어서 이제 임시정부한테 이제 후원금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되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보시면 배신을 또 되게 많이 당하세요. 배신당해갖고 막 또 잡혀가고 또 고문당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번에는 이게 망명을 가셨는데, 그 이유가 이제 임시정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이제 파벌 싸움, 그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질리셨나 봐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또 넘어가셔서 또 유학생활을 하시고
거기서도 이제 꾸준히 이제 항일투쟁 계속 준비하시고 하시고 이제 막 또 거기서도 뭐 근한애라고 거기선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여학생들 중심으로 만든 이제 독립운동 이제 단체겠죠. 그런 모임을 만드셔서 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독립에 대한 염원으로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44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이 광복을 진짜 눈앞에 두고 44년에. 그러니까 정말 비운이죠. 정말 힘든 인생을 사신 거죠.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 들었어요. 아무튼 뭐 요런 정도로 이제 정말 축소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정말 뭐 누가 더 뛰어나다 뭐 뛰어나단 말도 어울리지도 않고 누가 더 엄청 대단한 독립운동 했다 이런 표현이 불가능해요.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이걸 그리면서도 또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된 이 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정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그냥 이렇게 그냥 떠들어 제끼이기나 했지 그림이나 그렸지 앉아서 되게 평화롭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요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근데 요분 제가 그리면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인상이 약간 서구적인 인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흑백이지만 일부러 컬러 자체 뭐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약간 색이 빠진 어떤 그런 느낌을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그랬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저런 머리카락이랑 저런 것도 이제 사진상에는 되게 정갈하신데 일부러 조금 이렇게 풀어서 약간 좀 더 그런 약간 아픔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웃고 계시지만 아픈 모습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좀 연출을 하기 위해 약간의 제가 기교를 좀 넣었습니다. 뭐 더 여기서 크게 건드리는 거는 되게 뭐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크게 연출을 안 했고요. 옷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일부러 흑백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얼굴은 컬러고.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이제 과거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고요. 조금 급하게 그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좀 인상이 잘 나온 것 같고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인물은 손병희 선생님이고요. 그것도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서로서로 같이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의지와 교육들을 배워나가면 조금 더 이제 역사의 고치를 하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애국심 플러스 열심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때 이분들은 이랬는데 내가 고작 뭐라고 이거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런 게 뭐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